굿모닝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첫날의 꽃, 이 금어초, 꽃말은 이제 욕망입니다. 꽃을 보는데 동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우린 꽃잎이 이제 금붕어 입을 닮았다고 그래서 금어초 이렇게 부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용의 입을 닮았대요. 그래서 이제 스냅드라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절화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화단용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키가 커서 이 모듬 화단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중심부 주연급 소재로 이제 적합한 초화로입니다. 요즘 이제 키가 작은 것들도 나와서 점차 이제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삼과 집안에 속하는 이제 1년 초화류입니다. 이 꽃이 이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서인지 또 욕망이 커서인지 루피노스처럼 아주 따닥따닥 많이도 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1년 초화류 중에 하나입니다.